청약 광풍이 일면서 평균 당첨 가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40대, 50대 특정 연령층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0대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청약 가점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억울한 30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서울의 청약 당첨 가점이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청약 광풍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높아진 가점 때문에 40대 또는 50대 이 특정 연령대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고요. 30대는 억울한 피를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꺾이고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해버린 30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최근 3개월, 8월, 9월, 10월 이 3개월간 서울에서 분양된 분양단지들의 평균 당첨 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레미안 라클라시가 69.5점, 역삼동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67.45점, 사당동에 있는 이수프리지오 덕프레티움이 67.06점, 거여동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64.7점. 여기까지는 강남권이고요. 비강남권을 봐보면 응암동에 있는 녹번역 이편한세상 캐슬 2차가 55.89점, 보문동에 있는 보문 리슈빌 하우트가 64.8점, 마지막으로 방화동에 있는 마곡 센트레빌이 60.1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60점대 후반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고요. 앞으로는 또 이 시장이 과열되면 아마도 7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앞서 예를 들었던 보문동에 있는 리슈빌 하우트나 방화동의 마곡 센트레빌은 사실 비인기단지예요. 그럼에도 60점을 육박했기 때문에 비강남권도 인기가 없다면 60점 이상, 좀 인기가 있다면 65점 이상은 돼야 좀 당첨 가능성이 있는 그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올 상반기 때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이 48점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당첨 수준이 10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위축을 우려한 이 수요자들이 청약 경쟁률이 좀 세지기 전에, 뭐 경쟁이 세지게 되면 당연히 청약 가점도 높아지겠죠. 당첨 가점이. 그래서 그 가점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분양 받아야지 하고 그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연기가 되면서 앞으로 규제를 피한 단지들도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가점도 높아질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당연히 더더욱 경쟁은 심해지고 가점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청약시장 과열은 정말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높아진 그 당첨 가점 때문에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 로또 분양 혜택이 40대, 50대 그 특정 연령층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린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평균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에게는 크나큰 불이익을 주고 있고 30대는 최대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평균 가점이 낮은 30대라면 아니 그러면 가점을 올리면 되잖아. 억울하면 가점을 올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점 올리는 게 쉬울까요? 지금의 청약 점수 제도를 보면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만점이 17점, 마지막으로 부양 가족수 만점이 35점, 총 84점 만점인데, 여기에서 정말 앞서 예를 보여드렸지만 그나마 서울에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점수 60점을 봤을 때, 그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양가족 2인, 그러니까 3인 가구 15점, 거기에다가 무주택기간 15년 꽉 채워서 32점, 플러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채워서 17점, 이렇게 하면 총 64점이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1인이면 합이 59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주택기간 산정을 할 때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15년 만점 받으려면 45세가 지나야 돼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30대나 40대 초반은 정말 부양가족을 한꺼번에 늘리거나, 뭐 애를, 아이를 연년생으로 막 두 명, 세 명 낳거나, 아니면 한 번에 뭐 새쌍둥이, 넷쌍둥이 확 낳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부모님 모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 낳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게 문제니까.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일까요? 예, 돈 없으면 애 못 키우니까요. 우리나라 현실이. 요즘에 부부들 아이 안 낳는 부분 많습니다. 나와서 고생시키느니 둘만 행복하게 살자. 그런 부부들은 분양은 그냥 요원할 일밖에 안 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독신으로 산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더더욱 꿈도 못 꾸고요. 네. 그래서 그 60점대 맞는 건 30대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금리 인하, 지금 현재 한 번 인하했지만 내년 초쯤에 한 번 더 인하가 예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현금 여력 가진 사람들이 청약시장으로 그 자금들이 유입되면 더더욱 뭐 가점이 대부분 한 40점 전후인 이 30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30대는 또는 40대 초반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 첫 번째는 우직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청약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내 점수가 올라가거나. 청약 제도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좀 양을 늘리거나 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다면 일부 물량은 좀 추첨제로 돌리자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점수대별로 좀 비율을 둬서 분양하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점 60점 이상은 전체 분양 물량의 한 60%를 주는 거고 20%는 50점 이상, 나머지 20%는 50점 미만하게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골고루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청약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영상을 잘 보지 않을 거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기다리신다면 정말 본인 가점이 올라가기를, 시간을 채우거나 아니면 순풍순풍 아이를 낳으시거나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두 번째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네. 포기하시고 기존 주택을 노려보시는 거죠. 물론 포기하시되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청약시장에서
9억을 초과하는 물건들, 이제 그것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거기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내 돈 있으니까 기존 주택 중에서 신축 새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조금 돈이 부족하시다, 자금력이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좀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내가 사는 곳은 직장 근처에, 그리고 투자할 곳은 정말 좋은 입지에 뭐 전세 끼고 갭투자 하신다거나, 아직까지도 물론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향후 상황을 보면 지금 들어가셔도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는 있습니다. 그냥 한번 노려보시거나, 물론 그러려면 자금이 최소한 2억 5천 아니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그런 아파트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하의 자금이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으로, 대체주택도 선별을 잘 하시면 좀 오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만큼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시장 광풍으로 청약 당첨 가점이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점 때문에 40대, 50대 특정 연령대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정말 가점을 빠른 시간 내에 올리기 힘든 30대 또는 40대 초반은 정말 새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 연령대는 30대 또는 40대 초반은 선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다리거나 청약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 점수가 정말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지만 청약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것, 거기는 추천하지 않고요. 본인 점수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새 것, 헌 것 등으로, 아니면 더 낮은 경우는 대체 주택까지 나누어서 매수하신다면 좋은 부동산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